먼저 싱싱한 닭부터 준비하고요. 냄비에 넣고 2, 3분간 초벌로 닭을 데쳐줍니다. 닭볶음탕의 맛을 좌우하는 양념장, 고춧가루, 에? 물엿, 간 마늘 등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. 그리고 하얀 건더기를 함께 넣었는데요. 이건 뭔가요? 저게 뭐예요? 배 간 건가요? 네, 간 양파요. 그걸 왜 넣는 거예요? 아, 양파를 넣는 거예요? 양파 자체에 그 단맛을 있어가지고 설탕을 안 넣어도 단맛이 느껴지게끔 하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단맛을 더하고 싶을 땐 간 양파를 더 넣어주세요. 설탕 대신? 닭국 같은 닭볶음탕이 되지 않으려면 물의 양도 중요할 것 같은데. 물은 맥주컵을 해서 3컵 정도 넣으시면 돼요. 와, 많이 들어가네요. 이곳은 닭볶음탕을 냄비가 아닌 압력솥을 이용해 조리하는데요. 불 조절은 어떻게 해야 하죠? 이거 가정집에서 하실 때는 이제 센 불로 해서 한 추가로 들어간 8분 정도면 됩니다. 압력솥에 김까지 빼고 나면 닭볶음탕이 완성됩니다. 이렇게 간단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간단하네요. 끝이에요? 벌써 다 된 거예요? 예. 뭔가 되게 쉽게 하신 것 같아요. 아, 이게 집에서 하는 방식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크게 다를 게 없을 거예요. 진짜 집에서도 쉽게 하겠는데? 냄비에 닭볶음탕을 만들었던 주부와는 달리 압력솥을 이용해 닭볶음탕을 만들었는데요. 혹시 압력솥의 맛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 아니에요? 응? 오! 압력밥솥으로 하면은 시간도 단축이 되고 그리고 육질 자체가 부드러워지고 맛이 괜찮고. 그 말이 사실일까? 동일한 조건에서 냄비와 압력솥에 닭볶음탕을 조리해 봤습니다. 압력솥에 조리한 닭볶음탕이 양념이 조금 더 진해 보이는 것 말고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과연 말이죠? 어떤 닭볶음탕 맛이 더 좋을까? 네? 손님에게 공정한 맛을 평가해봤습니다. 맛이 어떤 게 나와요? 2번이요, 2번. 2번이요? 2번. 2번이 1번에 비해 좀 더 고기가 부드럽고 2번이 더 양념이 좀 고소하게 잘 배어있는 것 같아요. 이거는 약간 묽은 느낌이 나는데 이거는 걸쭉하면서도 입맛을 더 자극하게 해요. 얼큰한 국물 맛과 야들야들한 살코기의 조화. 두 번째 업그레이드.